안녕하세요. 남순이라고 합니다. 야, 남순이요.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반겨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겨. 아, 저 콜라로 주시면 안 돼요? 콜라, 콜라. 아, 콜라. 감사합니다. 콜라. 야, 남순. 아, 이 친구는 모르시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사람부터 사탕밖에 했대요. 누구? 몰라요. 아는 오빠한테. 아, BJ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야, 지금 친구도 몇 살? 저 20살이에요. 20살? 여기는 다 20살만 오나 봐. 20살만 오나 봐. 아니, 근데 왜 지금 들어왔다 왜 나와 있어? 바람 쐬러 나온 거야? 재미없어서. 재미가 없어? 네. 왜 재미가 없어? 그냥. 클럽에서 놀 때 어떻게 놀아야 재밌는데? 아. 남자랑 말고 여자끼리. 여자끼리 놀아야 재밌어? 네. 테이블 진짜 테이블 잡고 여자끼리 놀고 싶어요. 아, 놀고 싶은데 아직 돈이 이제 또 네, 테이블 맞아요, 너무 비싸니까. 맞아. 얼마 정도 들어 페이스는? 근데 여기 싸다고 들었는데 뭐 술만 사면 테이블 준다고 그러고. 아, 맞아. 테이블비가 여기서 잡긴 싫어요. 그렇죠? 아, 어디 가서 잡고 싶어? 저 아레나. 아레나? 아레나? 내가 만약에 클럽 갈 때 아레나에서 테이블 잡으면은 네. 연락처 교환하고 그럼 테이블 같이 와서 놀 생각 있어? 진짜요? 네. 당연하지. 잠깐 들릴 수 있어요. 잠깐 들릴 수 있어? 네. 연락처 하나 교환해. 네. 야, 테이블 나 클럽 나 죽돌이거든? 아, 클럽에 내가 진짜 오빠 유튜브 보는데 이제 안 간다고. 아니 최근에 아니 최근에 그 철구님이랑 지혜님이랑 같이 갔다 오지 않았어요? 갔다 왔어. 같이 봤는데 아 실물이 더 잘생겼다. 맞아. 클럽 뭐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대박. 아, 내가 잡으면은 그냥 연락하면은 네. 오면 되잖아. 내 연락처만 찍어줄게. 좋아요. 너네 좋아하는 스타일 어떻게 되는데 이상형? 저요? 내가 눈이 높아요. 눈이 높아? 아니야. 아니 눈 높은 게 나쁜 건 아니야. 맞아. 저요. 모르겠어. 그냥 기준은 없는데 그냥 삘이 꽂히는? 아 삘 꽂히는 네. 첫 느낌, 첫 필링. 그쵸. 나 같은 내가 만약 클럽 갔어. 네. 나 남순이 아니야. 그냥 남자야. 어떨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말 걸면? 완전 잘생겼대요. 아 저 세아 오빠랑 그러니까 원래 뭐지? K.O. 오빠랑 다 좋아하는데 야킹한 게 너무 재밌어서 유튜브 보니까 세아 오빠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세아 재밌지. 세아가 지금 뭐야 세아가 그러니까 웃겨요 보면.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지. 네, 재밌지. 세아한테 한마디 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아 세아한테 편으로 써. 뭐 어때? 아 그냥 재밌게 보고 있어. 이거 세아가 클럽 나 데려가거든. 네네. 세아한테 이거 말 안 하면 나 클럽 안 가. 그럼 아, 우리 클럽에서 볼 수가 없어. 세아한테 한마디 제대로 불러주세요. 아 다음에 아레나 가면 불러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재밌게 놀고 재밌게 네. 놀아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와 놀아 빨리. 네. 역시 강남이야. 안녕하세요. 요런 인터넷 방송 남순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알아봐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도 저 친구도 알아 먹어요. 샀다 콜라 콜라 친구 아 페이스 갔다 나왔어? 네 페이스 갔다가? 네 아 그래 몇 살이야? 21살 21살? 네 친구는? 22살 아 내 거 방송 자주 봐요? 진짜 많이 봐요 네 누군데 남순? 진짜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버퍼링 걸리냐? 잠깐만 내가 누구냐면은 아니야. 자 보면은 나 여기 왜 이렇게 인터넷이 심하냐? 여기 대단한데? 어제 나 가수 나비 누나 알아? 나비? 아 어제 방송에서 봤지? 진짜. 볼래. 보면 돼. 보면 돼. 사진 찍을래. 사진 찍을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 사진 찍을래. 아 사진 찍으면 좋지. 아 찍으면 되지. 찍어 빨리 찍을 수가 뭐 어때? 이 스타티자 신기하지? 지금 7500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이쁘다고 난리야 지금 아 이거 찍는다고? 사람 벌떡 말해 아 뭘 찍어 왜 이래? 아 너 나 찍는다는 거 아니었어? 아 오빠 예, 전남친한테 보내주려고 아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아니 전남친 전남친한테 왜 보내줘? 아니 언니 아니야 패배에 올리려 아 그럼 나랑 같이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돼? 네 그래는 반말 좋아 아 그래 요 플레 아 오빠 진짜 요 플레?
요즘에 원래 20대 초반에 유행어야? 요 플레가? 야 아니야 왜 그래. 아 미안해. 아, 나 내가 아재라서. 나 몇 살 같이 보여? 다섯. 24. 24? 내 나이 모르지? 네. 서른이야. 서른이요? 어. 진짜? 서른이요? 응. 오빠 주세요. 내가 들어? 네. 그럴까요? 네. 요 플레? 하나. 같이 안 찍어? 하나. 네, 둘. 꼭. 하나, 둘, 셋. 야, 나 안 나오네. 하나 더 찍으면 되지. 하나, 둘, 셋. 친구. 왜 하셨죠? 아, 10단이라서. 친구 너무 이렇게, 이게 뭐 단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출하고 다는 거 아니야? 너무 야해. 어? 너무 야하지? 어. 진짜 너무 야해. 너는 오늘 의상 스타일이 어떻게 돼? 컨셉이? 어? 나? 완전 시크한 사람. 약간 비서같이 입었네. 시크한 사람이야. 너 시크한 사람이라고? 어. 술 좀 많이 됐네. 그치? 시크한 사람이야. 알았어, 알았어. 오씨. 어, 봐봐. 아주 아주 뭐. 아 이거 되게. 네. 하나만 주세요. 네. 다 가져가요. 아니 괜찮아요. 먹어. 인터뷰 해줬으니까. 와 진짜요? 어 아니, 먹어. 하늘이 네네. 아이고 먹어. 간다. 안녕하세요. 어 놀랬어. 개 놀게 죄송해요. 어디서 봤더라? 누구지? 아 누구? 정말 몰라요. 캔디보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근데 뭐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인데. 아닌가? 어? 나 이 친구 본 것 같은데 혹시 22살이죠? 20살. 어? 20살? 아, 미안해. 아 남순이에요. 남순. 오, 야 남순. 남순이에요? 아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야, 모를 수 있지. 아니 근데 이게 좀 그게 그런 게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너만 알고 있는 거를 친구한테 유명하다 해봤자 나는 몰라야. 야 연예인이야 연예인. 진짜요? 검색한다. 어떻게 돼? 고마워. 연예인이었어. 맞아, 연예인이야. 아, 진짜요? 응. 어디다 검색하게? 유튜브에 검색. 어, 유튜브 검색해봐. 응. 아~ 뒤에, 어? 뒤에 카메라가 있는데. 우와. 어, 어. 나비 누나 알아? 아니, 가수 나비. 몰라. 가수 아, 나비. 가수 나비. 어, 같이 어제 방송했어. 오~ 어, 진짜야? 봐봐. 오, 신기해라. 응. 우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여기 찍혀요? 아니 근데 그냥 나는 그냥 잠깐 사탕만 주고 갈 거야. 어 왜 이거 뭐야? 그거 돼 있어. 왜 안 봐줘? 왜 안 봐?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알았어. 아 이거 봐야 되나? 응. 너 친구는 내 방송 너 얼마나 봤어? 안 봤어요. 알기만 알아요. 아 그래?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어? 저희 집에 가서. 집에 간다고? 이 좋은 날에? 처음 봐. 나 왜? 이유가 뭐야? 집에 통금이 뭐 잘생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둘 다. 둘 다? 그럼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좀 놀 자, 생각 있어? 어 근데 우리들이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친구도 그 생각이야? 같은 생각이야? 그렇구나. 아, 아직 남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배꼽 진짜 이쁘다. 뭐야 닉네임 좀 그러니까 너 부담스러우니까 닉네임만 하나만 읽어줘. 여기 좌측 봐봐. 좌측 좌측에다 시청자 선물 주고. 오 어떡고. 아니야 어떡고. 니기의 속삭여. 아 니기의 속삭여. 응. 오케이 오케이. 어 혹시 나 내가 하나 추천해줄게. 너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돼? 난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니 아니야. 이게 약간 좀 약간 성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기분 안 나빠 할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해 주면 내가 뭐 하나만 얘기하지. 불편 너무 불편한 건 아니야. 혹시 너희 생리대 뭐 쓰니? 나 어디 제품 껐어? 좋은데이. 좋은데이? 좋은데이는 술인데. 너 좋은 느낌 아니야? 좋은 느낌 아니야 언니? 너는? 나 위스퍼 쓰는데. 위스피? 위스퍼. 생리대는 마로메라야. 마로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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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광고하시는 거? 맞아. 아니 너무 좋거든. 그거 내가
나중에 우리 내 방송에 내가 WNW 카톡 주면은 너희들 주소 알려주면은 내가 바로 메라 내가 보내줄게. 인터뷰해 줬습니다. 게이듬 쓰고 후기 알려주고 해야 돼. 네. 알았지? 어디로 하면 돼요? WNNW. WNNW. 친구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조건. 조건? 친구는? 장문. 안 들어봤는데. 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누구 들었지? 다 섞여있다 그랬는데? 나 시청자들한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아니야, 우리 막 욕해요. 욕 안 해. 욕하면 강퇴시키면 돼. 아, 진짜? 사람이 김태희가 아닌 이상 다 너희들을 보고 이쁘다고 다 할 수는 없어. 안녕하세요. 네. 사진 하나 찍어줘. 잠시만요. 네, 인터뷰하고 있어. 이쪽 왼쪽 검은색은 누구 닮았어? 검은색? 너 소유 닮았다 그러고 한고은 닮았대. 최고의 칭찬이다. 아니야, 욕먹는 거 아니고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 고맙고 방송 내 거 유튜브도 구독해주고 해줘. 이제 알았지? 누구라고요 내가? 남순. 남순. 오케이 고맙습니다. 재밌게 놀아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 혼자 찍을래? 네. 제가 들어줄게요. 아, 네. 네. 하나, 둘, 셋. 걱정 안 돼요? 서두요, 서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피부 왜 이렇게 하얘요? 우리 고등학생이죠? 네. 맞지? 야, 20살? 20살? 몇 년생이야? 99. 무슨 띠? 그거, 비둘기. 비둘기 띠? 아닌데? 널로 와봐. 아, 토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차차차. 비둘기 띠는 뭐야? 아 이번에 신종으로 띠가 생겼어? 비둘기 띠? 아 구구 구구라서 비둘기 띠. 친구 뭐야? 친구 오늘 뭐 어떻게 왜 나온 거야? 아 팔찌가 채워져 있구만. 메스. 왜 나왔어? 아 밴디만 끊고 나온 거예요. 밴디만 끊고? 공짜니까 뭐 이리저리 밴디 다 끊어도 되잖아. 원래 클럽 진짜 제대로 다닌 사람들은 여기다 5개씩 돕니다. 알지? 아, 저희 어제 진짜? 그랬어요. 어제 그랬어? 네, 했어요. 이야, 자랑이네? 아니, 클럽가 뭐, 어떤 스타일 남자 유형을 좋아해? 귀여운 남자. 귀여운 남자? 나네. 몇 명 보고 있어요? 와! 지금? 9,300분. 9,300분. 아니, 욕 없어요? 욕 없어. 내 방송 던 적 없어? 한 번도? 많죠. 있지? 그래, 내 방송에서 욕하는 유형은 딱 그래. 이렇게 얼굴 어차피 카메라 보였잖아. 근데 니네가 송혜교 김태희가 아닌 이상 너희들 다 이쁘다 할 수는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욕하지는 않지만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설명을 해야 돼. 이 20살한테? 왜 이렇게 입 아프게 설명해야 돼 있어? 아프리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보고 싶어 채팅 신기해? 네. 주위에 뭐 방송하는 사람은 없고? 너네 방송 한번 해봐. 너 방송하면은 내 이런 말에 내가 기분 안 나빠할 자신 있어? 너 방송하잖아? 한 달에 200씩 벌 것 같아. 무조건. 근데 그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내가 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 너 방송하잖아? 네? 너 방송하잖아? 너 한 달에 50이야. 아 알겠어요. 장난해. 너희들은 뭐야? 뭐해? 뭐 직업이 뭐야? 대학생. 대학생? 전공은 물어보면 실례겠지? 뭘 것 같아요? 예체능 쪽이나 너는 뭐 예체능, 그러니까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미술 쪽. 저희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미술 쪽 아니면은 뭐 음악 쪽 이런 거 같은데? 아 연극?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네? 제가 뭐 질문에 답을 해야지. 뭐야 너네 비둘기 연극과야? 뭔데? 저희 항공이요. 항공? 아 항공? 네 야방에 이렇게 이제 야방에 인터뷰해 준 사람 중에 항공과이신 분들은 뭐 영상 이렇게 뭐 좀 삭제해 달란 분들이 많더라고. 아, 왜 그런 게 왜 문제가 될까? 그러게요. 왜 항공과에서 그런 거 싫어하나 많이? 약간 하긴 근데 내가 내 이미지에 따라 틀리지. 나 유튜버 좀 이게 좀 대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 철구.
봉준. 봉준. K. 어, K. 너. 야. 저요? 안 봐요. 안 봐? 외지래, 외지래. 외지래? 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어, 외지 정도면은 나와도 한국화에서 뭐라 안 할 거야. 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어. 철구가 이제 10월 1일날 군대를 가요. 그러면 12 지났으니까 내일이지. 야, 아. 이제 아, 앞으로 방송을 됐어요. 2년 동안 못해. 응. 대박이네. 철순이로서 철구한테 영상편지 한마디만 해줘. 그냥 간단하게 잘 다녀오시고 뭐 이게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만 부탁할게. 얼굴 뭐요? 철구에게. 철구에게. 철구님. 철구님. 어제 버닝썬에서 잘 봤습니다. 아! 어, 얘기해. 군대 화이팅! 야, 어제 철구 버닝썬 갔는데. 어, 봤는데. 어, 봤어? 네. 어, 너 고향, 고향 어디에요? 저요? 예. 네. 부산, 창원이요? 어, 왜? 빈망이 하지 마. 아, 제발 이렇게 좀 똑바로 좀 쳐줘.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야, 철구 어떻게 놀아? 춤 봤을 거 아니야? 네. 철구 춤 따라하면 내가. 또 시청자들 인정 나온다. 그럼 네. 내가 문화사보고 5,000원 줄게. 어때? 그냥 따라해, 따라해, 어. 어. 이거. 아니 여기 보고. 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아. 괜찮아. 응. 결국 이렇게 쳐? 어. 아,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결국 이렇게 치지 않아? 네 약간 손 약간 이렇게. 어. 인정은 올라왔어. 오케이. 5,000원 줄게. 감사합니다. 어. 아무튼 뭐 인터뷰 너무 고맙고 네. 아무튼 그래 아무튼 공부 열심히 했었고 한국 가면 스튜디오 뉴스가 꿈이지? 네 어,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구독도 해주고 남수 화이팅 한번 하고 갈게. 아, 네 남수 화이팅! 재밌게 놀아. 네. 안녕.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야 또 보네. 야 야 야 너 일로 와. 너 부산 체리미 일로 와. 체리마 어 그때 그 친구 아 왜 피해? 이러면 섭하지. 뭐, 아, 왜? 나 왜 부담스러워해? 왜? 내 방송 나오고 나니까 뭐라 했어, 사람들이? 아, 엄청 너무 알아봐가지고. 너무 알아봐서? 아, 그래. 아름다운 친구들이.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이게, 빠빠이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근데 진짜 너네, 못 배웠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하다. 우리 두 명인데.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죠. 오빠 잘 지냈죠? 둘 다 더 이뻐졌다. 아, 뭔 소리야. 아니에요. 어? 둘 다 더 이뻐졌어. 아니요. 인사 한번 해주시오. 아니, 나 너무 뚱뚱해서. 아니야, 지금 이뻐. 얼굴 엄청 뚱뚱했어. 멀리서 그러면. 맥주 먹어가지고. 야, 그래도 너 시청자들이 체림이라고 많이 알아보는데, 네. 아. 너 근데 시청자들한테 진짜 예의 없다. 아, 나 너무. 아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 너무 못생겨서 왔네요. 어? 못생겨서 그래 알았어. 오빠 얼마나 공주병 지대로 걸려가지고 아유 아유 재수없어. 여왕병 아유 뭐 얼마나 더 이뻐하대. 네 오늘 그때보다 더 이뻐 지금. 나 지금 완전 성숙하게도 입었네. 아 그쵸. 오늘 뭐야 그럼 너네 어디 산다 그랬지? 일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 아 진주야 일로와. 어. 진주야 진주 여기 있어 친구, 여기. 아 야 일로 와봐. 그래 알았어 너네 그냥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고. 어, 난 나보다 어, 안 돼. 아니 한 번 니네 주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왜? 하나만 어? 하나만 주세요. 인사 제대로 해. 안녕하세요. 뭐 콜라 진짜 너도 먹어. 너 와봐. 너 버르장머리야. 너 그렇게 나한테 밥 먹어먹고 진짜 혼자 한번 해야 되겠다. 너 와봐. 버르장머리 밥도 저번에 살짝 저번에도 내 하는 살짝 인사 제대로 한번 해. 네. 자,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장난이고. 야, 밥 먹을 거야? 지금? 야, 밥 먹을래, 이따가? 아, 시끄러워, 좀 말라 봐. 감사합니다. 야, 너네 어디 갈 건데? 노래방. 노래방? 노래, 진짜 노래 부르는데? 어. 진짜 할 짓거리 없나 보다. 아, 주말에 와가지고 클럽을 가지고 일단 먼저. 그러면 이따가 밥 괜찮으면 먹을래? 밥 몇 시에요? 몇 시? 어? 몇 시? 몇 시? 그거는 내가 하는 거 나 이따 밀 좀 하고. 야, 나 어. 번호 있지? 어, 난 있을 거. 오빠 어, 그때 이상한 거 보냈잖아, 나한테. 뭐라고? 101.
010인가? 아. 아, 그게 왜 그렇게 보냈냐면 그때 그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010이 드립쳤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보냈냐고요. 네가 나한테 보냈지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알았어 알았어. 장난이고. 응. 야 문자 보내 나. 알았지? 아, 알았어. 알았지? 어. 난 지금 생겼어? 생겼어? 거짓말 하고 있네. 싸요. 야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오늘. 아니야? 어? 진짜 내 관심 없는 척 오진다 남자 관심 없는 척. 에휴. 어? 다음에 보자. 야 쇼피 오지겠네. 반스 자라. 아 이거 진짜 동성호. 진짜 동성호? 아. 나 번호 바뀌었다. 너 번호 바뀌었어? 아 너 알아서 하겠지. 오빠 재밌게 놀아요. 안녕 하세요. 저 팬이에요. 행복한 일 있어요? 네 팬이어서. 아 팬이어서? 팬이어서 반갑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본인은 나 모르는 것 같아. 몰라요. 그치? 저 누구냐면요. 아 남순이. 알긴 안 해. 근데 콜라죠? 이거 콜라예요? 어. 인터넷 방송 이런 거를 잘 안 보나 봐? 저 잘 보는. 아 잘 보는 편이야? 아 그래. 누구 보는데 본인은? 저 꽃자요. 꽃자. 꽃자님이야. 내가 엄청 또 친하지. 또. 아 진짜요? 그럼. 어, 이쪽. 잠깐, 어, 그래요. 꽃자님 내가 또 엄청 좀 친해요. 본인은 내, 뭐, 여기서 뭐, 오다가, 나 보다가 방송 보고 온 거 아니면 지나가다가? 네, 여기서 자주 하는 거 알아요. 유튜브 봐가지고.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지나가다 온 거 아니야? 방송 보고. 지나가다가. 우연 이것도 인연이네요. 인연, 웃긴만 쳐줘, 인연인데. 이 손 안 놓을게요. 놓지 마. 왜? 놓지 말라고? 아니요. 아, 장난이에요. 어. 아 근데 오늘 옷, 의상 스타일 되게 좋네. 아 그래요? 나는 이런 옷 스타일 되게 좋아해. 아... 이런 것도 좋아해. 이런 게 뭔데? 이런 거 약간은 약간 여기는 좀 약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 이런 약간 느낌 있는. 아 어, 샤넬 스타일? 어. 이 샤넬이야? 아 그래 프린트 잘 몰라서 좋은데 여기 이 옷을 왜 주냐면은 일단 청바지에 회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래요?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착하다.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나는 그랬어. 여자들이 회색 티셔츠 같은 거 입잖아. 그럼 약간 좀 더 섹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아 그래요? 어. 여자들은 그런 거 몰라. 알아? 살짝 알지. 그치? 살색이나 회색깔 그런 거 입으면. 어. 어. 어 그런 거 그래. 있어. 초점 나갔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어가지고. 어, 아, 안 찍고 있어, 사람들. 어, 괜찮아. 그니까, 우리가 빨리 쳐다보면 좀 그러니까. 어, 쳐다보면 그러니까. 아, 나만 그래? 네? 뭐가요? 나는 여자 그 회색 티 입으면 이런 거 좋아하거든. 조이 닮았어요. 응? 조이? 발음이 안 돼? 조이 닮았어. 발음 연습 해야 되겠어. 조이? 조이가 누구야? 조이.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조이. 오, 진짜? 너가 얘기한 거야? 채팅창에 그랬어. 채팅창에? 아, 채팅창. 난 돈 빌린 줄 알았잖아. 아, 장난이. 아, 근데, 뭐야, 사진 찍으러 온 거? 아, 찍어도 돼요? 아, 찍으러 온 건 아니고 인사만 하러 왔구나. 아, 굳이 이렇게 민망하게 나는 또, 안 찍어도 돼요. 아, 찍으면 뭐 좋지만. 머리 한번 쓰다듬어도 돼요? 아, 귀엽다. 귀여워. 키가 작아가지고. 아,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귀여운 상이야. 얼굴, 새콤해가지고. 아니, 얼굴, 꼬집. 화장을 했으니까 꼬집진 않을게. 볼 꼬집고 싶어. 진짜. 하나, 둘, 셋. 어, 깡냉이 이쁘네요. 치아. 어, 치아. 몇 살인지 나 안 물어봤어. 얼마, 몇 살 같아요? 어, 23. 맞아요. 대박. 맞아? 응. 아, 좀 더 낮게 부를걸. 아, 내가 너무 잘 맞춰. 30. 나 30? 주먹 좀 빌려줘. 맞잖아. 요 맞잖아요. 맞지. 그래도 좀 낮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 근데 진짜 보면은 어. 한 26? 본인 나 몇 살처럼. 꼬라보지 말고. 아, 잠깐. 어. 여덟. 아, 여덟. 그럼 여덟이면 괜찮지. 왜요? 나 서른이야. 아, 진짜요? 아. 진짜 동안이에요? 아, 진짜. 어, 진짜 동안. 어. 돈을 때려 많이 박아서 그래. 뭐 했어요? 눈 동자 봐봐. 이거 빼고 다 했어. 눈 동자 빼고 다 했어요? 어 자연스럽다. 되게 자연스러운데? 아,
아이, 내 드립에 웃어준 여자가 흔치 않은데요? 아 그래요? 어 착해요. 술 좀 먹었어? 조금. 아 그래서 먹었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제 어디 갈 거야? 저희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 나도 셀카 찍을래. 야, 혼자 찍어. 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하나? 어디요? 논현구. 뭐요? 내 스튜디오. 그냥 찍어줘요. 그냥 유쾌해요. 성격이 그냥 착하네. 찍어달라고? 네. 아 왜 때려? 찍어줘. 아, 귀여워. 넌 장난치고 싶어. 하나 둘 셋. 뭐 오늘 웃는 사람이 많네 오늘따라. 아무튼 갈 테, 나 이제 갈 테니까 너무 인터뷰해서 고맙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 어? 왜 이렇게 오래? 어? 아유 뭐야 해달라. 아유 나도 자유는 줘야지. 어. 네. 심쿵했어요 순간. 네. 어, 잘 가요. 네. 네. 아니. 네. 그럼요. 하나, 둘, 셋. 사진 찍어주세요. 네. 완전 팬이에요. 네. 잠깐, 타임. 여자라. 여자 먼저. 레이디 퍼스트. 하나, 둘, 셋. 한 번 더. 저 엄청 팬이에요. 누구 왔어요? 남자 친구예요? 아니에요. 뭐 무슨 관계? 친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어 되게 잘 생겼는데? 너는요? 어? 되게 이쁜데 되게 잘 생겼어. 눈만 보면은 약간 태국 왕자 스타일이야. 맞지? 맞지? 본인 몇 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무슨 모임이죠? 예? 여통주 모임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닌데? 여태구량주 모임. 아, 서조치. 아니라고요. 아, 서조치 맞지? 아니, 어, 여기 누구야? 채희 누나? 여기 또. 어머, 한세 누나? 어머. 지효 누나? 야, 누구야? 얘는? 누구야? 나 기다려. 얘는 내 유튜브 200만 찍대 해줬지. 너무해. 야, 왜요? 고마워. 항상 은혜를 나는 저 은혜하고 있어. 네. 어. 아니 지금 뭐야? 어 지금 어디 가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이거 연태고량주 먹었어. 연태고량주. 아 그래? 연태고량주. 어, 어 밥은 먹었어 다? 어 허거 우리 허거 먹었어요. 허거? 우리 전에 우리 먹었던 거 한번 왔는데 허거 수목방 했을 때. 어. 그때 먹었던 거 허거. 너도 먹었어? 다 같이. 근데 어디서 먹었어? 여기 알 것 같기도 해. 어, 알 것 같기도 해. 몰라.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점점 이뻐지는 거야 다들? 어? 이뻐져야지. 아니 왜 방송 뭐야 하세나 누나 왜 누나 왜 빠진 거야? 아니 난 원래 여기 나올 생각이 없었어. 아니 하세 누나가 철구 굿바이 영상 존나 캐리에서 찍었잖아. 그래요. 어.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셋이는 진짜 거의 가족이거든. 어.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을 입양했어. 새로운 가족 입양했어. 아 서조치 오늘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아 얘가 진짜 먹고 싶다고 해서 이거 한 반 병 내가 써요. 아 이거 한 병 다 마셔야 가입할 수 있어. 아 테스트. 아, 진짜? 테스트. 아 유은이도 잘 마시냐 그러면? 저 오빠랑 똑같아요 술 먹는 거. 얘 많이 먹어 이제. 아 그래요? 술쟁이 다 됐던데? 아 그거 정신력이지. 아 근데 내 방송에서 진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지효, 채희 불러서 술먹방 한번 더 해라. 어, 네? 그게 좀 시청자들이 재밌게 본 것 중에 레전드로 뽑는 것 중에 하나거든. 밟아줘. 얘는 흑역사로 뽑던데. 얘 막 취해가지고. 봐봐. 어, 너! 거실에서 막 같이 아니야. 어, 아니, 진짜 날 잡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오늘 지금 어디 갈 건데? 우리 몰라. 이제 이거 밤 이거 먹으러 어디로? 모르겠어. 몰라. 아니. 어? 아니. 이거 뭘까? 오빠 그럼 또 거실에서 또 이거. 뭐야? 신내림 받았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읽었어? 아니 안 되겠다. 오늘 안 돼. 아니 왜? 아 오늘. 어. 아 오늘 안 된다. 오늘 안 돼? 아니다. 어, 말이 어딨어. 말 나온 거면 뭐지. 아니면은 나는 깐돌이야 그냥 시간. 나는 아직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나는 여기 조금만 더 야방 뛰다가 그러고 난 복귀할 거거든? 오케이. 어 생각 있으면은
같이 사과 같이 이렇게 방송 한번 하자고 술 먹방 하자고. 나가 보자. 잠깐만 우리 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어서 저기 가야 되거든. 인사하러 가야 되거든. 아 여기. 아, 어. 영맹. 영맹. 예. 말 영민이 형. 자 어제 좋지. 아 인터뷰 하고 있어요. 내 기다리고 있다고? 어 알았어 알았어. 뭐야? 야, 그러면 형 반토 터치. 반토 터치. 야, 야 오빠. 아 왜? 오빠 이거냐? 너무하네. 여러분 감사해요. 다 버려도 유은이 못 버려. 유은이 내가 은혜로 웃거든. 아, 진짜. 야 우리는 몇 나왔어? 너 비키니 입을 수 있어? 언니 비키니 입을 수 있어? 자, 어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야 왜못 입어? 누나 A B C D 누나 피컵 아니야? 어. 지야 많이 상처 들었다. 아 근데 지 언니 비키니 입을 수도 있겠다. 왜못 입어? 같이 입자 같이. 그래 내일 풀빌라 예약해. 예약해. 맞아 이제. 어. 아 그래. 아니 어 봤어 아니 터치 어. 누나. 가. 아 단발 풀르고 다녀 그게 더 이뻐. 어? 알았어. 가봐야 알아. 어. 뭐 안 좋은 일 있나 봐. 어 아니야 아니야 오늘 아, 서점집에 입단 시험이 너무 개빡했어. 아 진짜. 어, 어. 안 먹으면 서점집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와. 2차 테스트 하러 가겠습니다. 네, 2차 테스트 하러. 내가 나도 BJ 산업 잘 보는데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멤버는 사귀어도 진짜 탈 없어. 아 정말? 입 무겁지 뭐 나 진짜 가족끼리 지내고 진짜 나 이 멤버는 추천해. 잠깐만 남순이 합격. 합격. 들어올 수 있겠다. 미안. 남순이 서점집 들어올 생각 있어? 미안한데 내가 수장이야. 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마시러 갑니다. 그래 네. 들어가라. 네 들어가. 들어가. 넌 90도로 하고. 들어가세요. 어 영빈 형 영빈 형 인사해야지. 어. 아 잘 가고요. 인사 일단. 오늘 밤에 가기